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질문해주신 파일 압축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실 때 .zip 파일, .alg 파일, .egg 파일 혹은 뭐 .rar 파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은 하나 이상의 파일이 들어있어가지고 압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서 압축 해제를 하면 파일들이 뭐 주르륵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일은 뭐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으로 뭐 전체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의 확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압축의 종류와 원리, 그리고 이게 왜 생겨났나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압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뭐 이만한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압축을 하여서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죠. 일단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진다면은 좋은 게 뭘까요? 맞습니다. 기분이죠. 기분이 좋아요. 무언가 크기가 컸던 게 작아지면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만족감이 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려고 옷을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서 공기도 한번 쭉 빼고, 그러면은 여행 가방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마치 내가 무언가 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데이터로 온다면 어떨까요? 일단 파일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여기서 오는 이점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는 뭐 하드나 SSD 같은 사이즈가 제한적인 저장장치를 쓰고 있는데 이 용량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거죠. 사실 어떠한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것은 이 왠지 모를 만족감 때문에 혹은 효율성 때문에 아주 예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좀 뒤로 가서 1838년도로 가볼게요. 이때는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모스부호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모스부호는 어떠한 문자를 유선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보내는 일종의 부호, 전기 신호 같은 거였죠. 점과 대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점은 뚜, 대시는 뚜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I는 뚜뚜고요, A는 뚜뚜,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놀라운 거는 압축의 중요성은 2800년도에 만들어진 모스부호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모스라는 사람이 이 영어 글자의 패턴을 한번 쫙 분석을 해봤는데 알파벳 E와 T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한 텍스트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알파벳 E가 Z보다 평균 75배 정도 자주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점과 대시로 이루어진 모스부호에서 E는 점 하나고요, T는 대시 하나입니다.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에이스 부호를 각각 가져갔죠. 그리고 Q와 Z를 살펴보면은 각각 대시 대시 점 대시 또 대시 대시 점점의 모스부호를 가져갔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최적화, 압축의 시작이었죠. 컴퓨터 파일 압축 또한 비슷한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파일이 압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압축이라는 것은 컴퓨터 어디에나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범위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오히려 압축이 안 된 것을 찾기가 더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보면은 JPEG나 PNG, GIF의 파일도 다 이미지가 압축이 된 파일의 형식이고, 영상을 보자면은 뭐 .AVI, MP4, WMV 다 압축이 된 형식의 비디오 파일입니다. 심지어는 워드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DOCX 파일, PDF 파일도 역시 압축된 파일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고, 이 위에 언급된 파일의 형식들은 뭐 이후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압축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은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 방법이 있어요. 손실과 비손실의 차이점은 압축을 함으로써 내가 원래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손실 압축은 압축이 한번 되면은 압축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신 보통의 경우 압축률이 더 좋죠. 반대로 무손실 압축은 압축을 하여서 사이즈를 줄였지만 손실된 데이터 없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희님, 압축을 해서 데이터가 손실이 나면은 그 제대로 된 압축이 아니지 않나요? 하실 텐데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엄청난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뭐 파일의 크기가 100MB예요. 뭐 지금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사진은 뭐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힘들고 100MB짜리 사진을 올려봐야
대부분의 환경에서 이 사진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릴 때 다양한 형식으로 이 사진을 압축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의 사이즈가 뭐 5에서 10MB 정도로 줄었다고 하면은 올리기도 쉽고 데이터도 절약이 되고 뭐 100MB짜리 사진이나 뭐 5-6MB짜리 사진이나 사람들이 사진을 보는 화질은 뭐 엄청나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비슷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사진 압축에 이용되는 인간의 시각의 색감도 인지 능력의 둔감성을 기반한 압축 원리입니다. 말은 이렇게 어려운데 뭐 대충 봤을 때 비슷하단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5-6MB짜리 사진을 다운받고 야 내 눈은 못 속인다 다시 100MB짜리로 변환 하면은 사진의 화질이 다시 100MB급으로 좋아지나요? 아니죠. 이미 압축될 때 손실이 되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손실 방식의 압축이라고 해요. 반대로 무손실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는 파일 몇 개를 모아서 zip 파일로 만들어서 무게를 가볍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언제라도 압축 해제를 하면은 원본 파일들을 똑같이 얻을 수가 있죠. 이런 걸 무손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손실 압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압축 파일의 확장자도 엄청나게 많은 만큼 압축 기법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잘 알려진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하는 RL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런 길이 부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방법이죠. 바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텍스트열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압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간단히 연속되는 첫 번째 글자와 빈도수만 입력하여서 뭐 예를 들면은 A4, B4, C3, D1, E4 이런 연속된 문자를 줄이는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이렇게만 해도 길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조금 응용을 한다면은 컴퓨터 안에 파일들은 어떠한 파일이든지 끝까지 해부를 해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0과 1로 되어 있죠. 모든 파일이 0과 1 데이터 쪼가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00000111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식을 이용하여서 05, 10, 06, 12 이런 식으로 더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짧아졌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더 줄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니까 0과 1밖에 없는 데이터의 특성상 0과 1이 숫자 하나 사이사이마다 계속 교차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줄일 수가 있었죠. 뭐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5, 10, 6, 2 이렇게 또 줄이면은 아 0이 5개 그 다음에 1이 10개 0이 6개 1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더 짧게 줄일 수도 있겠죠. 물론 무손실 방법이니까 원본 데이터로 복구도 가능하죠. 이 런 길이 부호화 압축 방법은 원리가 단순해서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문서 파일을 압축하기에는 너무 효과가 안 좋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리즘 투게더라는 글자를 압축을 해야 하는데 야 이거 연속적인 문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A1, L1, G1, R1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이 안 되고 오히려 파일 크기가 두 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1952년도에 데이비드 허프만이라는 사람이 허프만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이 허프만 부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또 다른 10분짜리 영상이 나오겠지만 이 영상은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봐야 되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모스 부호는 영어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E와 T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시작을 했다면은 허프만 코딩은 일단 점수를 주기 전에 모든 단일 글자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글자부터 가장 적게 나온 글자까지 줄을 쫙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알파벳부터 짧은 부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AABBC라는 글자를 허프만 부호화로 압축을 해야 된다면은 일단 한번 쭉 읽어요. 그 다음에 A가 3번, B가 2번, C가 1번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A가 가장 짧은 부호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0을 가져가고 B가 1, 0을 가져가고 C가 1, 2를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0, 0, 0, 1, 0, 1, 0, 1, 1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글자는 8비트짜리 글자가 6번 나와서 48비트의 크기였다면은 이 압축된 숫자는 9자리가 있으니까 9비트가 되는 거죠. 아주 짧게 압축이 되었어요. 물론 허프만 부호화의 실제 코드를 보면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지는 않고 뭐 확률 계산하고 뭐 이진 부호 나오고 뭐 허프만 부호 만들고
뭐 틀이 그려지고 조금 더 복잡해요. 이 허프만의 핵심은 빈도가 높은 문자는 짧은 코드, 빈도가 적은 문자는 비교적 긴 코드로 부호화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압축 기법에 이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압축 기법은 아브라함 램펠과 제이콥 니브가 만들었고요. 이 램펠과 니브의 성을 따로 따서 LD로 시작하는 압축 알고리즘인데 1977년도에 학회에서 발표된 거는 LD77이라고 하고요. 78년도에 발표된 알고리즘은 LD78이라고 합니다. 뭐 또 이 뭐 둘을 뭐 LD1, LD2로 부르기도 하죠. 허프만 코딩에서는 일단 모든 글자를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야 되는 무거운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런 거 말고 러닝타임 그냥 압축을 실행하면서 바로바로 무언가를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 둘이 허프만 부호화와 다른 점은 허프만에서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야 글자 하나도 좋지만 단어 단위로도 좀 보자 그래서 최대한 길게 겹치는 단어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관을 해둔 다음에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리자 라는 거죠. 이 둘 중에 LD78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BBCBCA 뭐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거를 압축해야 하는 거죠. 허프만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를 봤겠지만은 LD78 부호화 알고리즘은 한번 할 때 최대한 길게 하자라는 방식인데 일단 글자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A를 봤어요. 이 사전이라는 테이블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1번 A라고 사전에 넣어요. 그 다음에 B를 봤어요. 역시 사전에는 B로 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2번 B 하고 사전에 넣어요. 그 다음에 B가 나왔어요. 어? 사전에 있는 단어죠? 그럼 최대한 길게 겹치는지 봐야 되니까 사전에 다음 단어와 이 다음 단어가 같은지 살펴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BC가 나왔어요. 어? 사전에는 B밖에 없는데 처음 보는 단어잖아요. 근데 B는 이미 사전에 있으니까 번호가 2번이죠. 그러면은 사전에 E, C, 2번인 B와 C가 합쳐졌다는 거죠. 이걸 사전에 넣고 BC라는 단어를 사전에 새로 넣고 3번 이렇게 추가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B라는 문자가 또 나왔네요. 어? 이거 사전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최대한 길게 겹치는지 봐야 되니까 다음 단어를 보니까 C예요. 어? BC? 이거 사전에 있죠? 3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글자를 보는데 A라는 게 나왔어요. 야 이거 BCA는 처음 본다 해서 BC를 가리키는 3번 그리고 A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BCA라는 걸 4번 해서 사전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 글자를 봤는데 또 B가 나왔네요. B는 역시 사전에 있으니까 다음 글자를 봤는데 A가 나왔어요. 야 이거 BA는 또 처음 보네 해서 B를 나타내는 2번과 함께 EA라고 한 다음에 BA라는 단어를 사전에 5번이라고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보는데 B가 나왔어요. 야 이거 B가 계속 나오네. 다음 글자가 뭐냐 해서 봤는데 BC예요. 오케이 이거 3번에 있지. 계속 갑니다. A가 나와요. BCA? 야 이것도 사전 4번에 있는데 또 갑니다. BCAA가 나오죠. 야 또 BCAA는 또 처음 보네. 그러면은 4번이 BCA니까 이게 제일 길게 겹치는 문자구나 해서 4A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BCAA라는 문자를 6번이다 해서 사전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또 압축을 하려고 보는데 B가 또 나왔어요. 오케이 이놈 잘 걸렸다 하니까 BCAAB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길게 겹치는 6번인 BCAA와 네 글자가 겹치니까 6B를 내보내고 BCAAB라는 새로운 글자를 사전에 저장해 놓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전을 만들어서 이미 나왔던 가장 긴 단어를 한 번에 부호화를 해서 사전에 넣어놓고 다음에 다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LG77 방법과 78 방법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램펠과 니브가 만든 LG 방법은 너무나도 연구가치가 높아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신다면은 LG78은 사람들이 더욱 발전시켜서 LGW, LGJ가 나왔고 그거에 또 발전이 되어서 더욱 많은 버전들이 파생되어서 나온 거죠. LG77 역시 사람들이 발전을 시켜서 LGR, LGSS, 뭐 디플레이트, LGS 등 아주 다양한 발전된 버전들이 나왔고 그 버전들은 또 발전된 버전들이 나와서 LG 관련 압축 알고리즘만 수백 개가 존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무손실 압축 기법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RLE, 허프만, 그리고 LG77과 78세트 이 세 개를 알아봤는데요. 건희님, 요즘 저희가 쓰는 압축 알고리즘은
셋 중에 어떤 방법이 쓰이나요? 하실 텐데 세 개가 다 쓰이고요. 또 같이 쓰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아까 7778 패밀리에서 LGW는 PKGB라는 압축 소프트웨어에서 쓰이고 LGSS는 WinRAR이라고 하는 데서 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애가 있는데 이 디플레이트라고 하는 애는 이제 LG77이라는 압축 방식을 한번 입힌 뒤에 그 결과를 허프만 부호화로 한 번 더 곁들인 건데 얘는 .zfile, winzfile, zlfile, ggfile 등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압축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알집에서 만든 .egg 파일도 이 deflate를 사용하는 glib과 7g에서 사용하는 lgma 방법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죠. 또 널리 알려진 .tar 파일, tar 파일도 ggzip을 기반해서 압축을 한 건데 이 ggzip도 근본적으로는 deflate 압축 방식을 이용하죠. 그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압축 파일은 이 RLE, 허프만, 그리고 LG7778을 쓰거나 같이 쓴 압축 파일 들인 거죠. 또한 뭐 JPEG 사진 압축 파일도 허프만 부호화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뭐 GIF 이미지 형식도 LGW 방식을 이용해서 압축이 된 사진 파일인데 1995년 LGW 압축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내려고 하자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PNG 파일도 디플레이트 방식으로 압축이 된 이미지 파일입니다. 또한 워드 파일의 확장자인 .docx 파일도 zip 방식을 사용해서 압축이 되는데 zip 방식도 기반은 LG77과 허프만이 알려진 디플레이트죠. PDF 파일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세상에는 아주 많은 압축된 형식의 파일들의 확장자가 있죠. 뭐 글자도 압축하고 이미지도 압축하고 뭐 비디오도 압축을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파일 확장자도 이미 압축된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압축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용하게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파일 사이즈를 줄여서 모두의 돈을 아끼기 위해 발전된 압축의 형태는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압축은 RLE, 허프만, LG 친구들이 뭐 거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브리띵 정도, 그 정도. 오늘은 모스보 혹은 그 이전에 요긴하게 사용된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그중 근간이 되는 세 가지의 압축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